안녕하세요. 포토그래퍼 앨런입니다.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. 매우 짧은 이야기니까요.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나는 제가 사진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진 욕심을 좀 많이 낼 때가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흔하게 갈수 없는 장소를 갔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이나 또는 담고 싶은 장면들이 많을 때 그런 장면들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일단 다 담고 싶은 그런 욕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. 그런데 오히려 오랫동안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런 욕심을 낸 뒤에 굉장히 많은 사진을 찍어온 그런 결과물들을 보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물들이 많더군요. 특히 사진을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실망스러울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. 반면에 그냥 마음을 쭉 비우고 오늘 그늘 가던 장소에서 오늘은 뭐 특별히 욕심내지 않고 그냥 사진을 찍는 행위에 집중해보자. 마음이 내키는 대로 찍어보자.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은 경우에는 생각지도 않게 굉장히 멋진 사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이유를 곰곰이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사진을 찍을 때 집중해서 내가 의도해서 찍는 건 되게 좋은데 그게 무의식 중에 의도하는 것과 의도적으로 의도하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된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그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뇌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마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들은 적이 있는데요. 해마는 순간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, 판단할 때 얘가 약간의 그 컨트롤 센터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어떤 행동이 반복되면은 운전을 할 때라든지 그럴 때는 해마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그냥 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마치 자전거를 배울 때도 어렸을 때 배운 자전거는 몸이 기억하고 있어서 머리로 페달을 밟고 중심을 잡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제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게 그런 이제 해마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어떤 몸이 기억하는 그런 대로 반응을 하는 그런 상태라고 들었습니다. 그래서 운동선수도 올림픽에 나설 때까지는 굉장히 수많은 연습과 그런 걸 반복해서 더 이상 해마가 어떤 그 중추적인 컨트롤 센터 역할을 하지 않고 몸이 그냥 반응해서 뭔가 목표를 이루는, 그렇게 하면 특별히 집중력을 흐트리지 않고도 굉장히 다양한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. 그러니까 본능이 대처할 수 있다.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. 사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이걸 셔터 스피드는 얼마를 하고 조리개는 얼마를 하고 내게 이런 장면에서 심도는 어떻게 하고 이런 의도한 것들이 다 있겠지만 이걸 그 정말 집중해서 셔터 스피드 얼마로 세팅하고 조리개 얼마를 세팅하고 저기 있는 피사체가 올때 내가 어떤 액션을 하고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좋은 사진을 얻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굉장히 수많은 연습과 반복, 그리고 다양한 조명 상태에서 이런 조명이라면 이렇게 반응해야 돼. 이런 본능의 레벨로 이미 연습이 충분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,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런 존에 빠질 때까지 한 10분, 15분 이상 계속해서 그냥 사진을 찍는 거죠. 그러면 그 뭔가 저는 이제 신들린 존 또는 being in the zone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. 그런 상태의 존에 빠지면은 제가 신들린 듯이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번 스위스 여행에서도 제가 필름 사진을 욕심을 내서 좀 많이 찍어봤지만 오히려 욕심낸 사진들은 사실 좀 폭망한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요. 정말 생각 없이 편안하게 유람선에서 그냥 풍경도 감상하다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저기를 딱 봤는데 오! 빛이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로 일단 하나 사진을 찍고 그러고 나서 봤더니 아, 이거는 내가 지금 갖고 온 필름에 정말
딱 어울리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냥 정말 신들린 듯이 이 노출을 어떻게 맞췄는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셔터를 찰칵 눌렀습니다. 뭐 풍경이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정말 순식간에 찍고 그 순간 카메라를 놓고 그냥 편안하게 다시 유람선의 그런 풍광을 감상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. 한국에 와서 현상과 스캔을 모두 해보고 났더니 이 사진이 저한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베스트 컷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취미 사진을 하다가 어느 순간 욕심을 내는 순간이 오거든요. 그럴 때 욕심을 내는 순간에는 그냥 차라리 마음을 비우는 연습으로 막샷을 날리더라도 어떤 내가 평정심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존에 빠질 때까지 계속해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정신이 좀 맑아지고 셔터 스피드나 이런 기술적인 거에 집중하지 않는 순간에 빠지면 그때 내가 희망하는 샷을 담기 시작하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좋은 샷을 얻을 수 있을 거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아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필름 사진을 즐기시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인데요. 이 시네스틸 50D라는 필름이 있습니다. 보통 시네스틸 하면 800T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. 400D와 50D 세 개의 시네스틸 3종 세트가 서로의 개성이 무척이나 다릅니다. 그 중에서도 50D는 약간 무채색이면서도 뭔가 아주 약하게 할레이션이 있는 그런 주광에 찍을 수 있는 필름인데요. 이 필름의 매력이 한번 빠지면 계속 이 필름을 찾게 될 정도로 상당히 이 매력적인 발색과 그 다음에 선명한 화질, 하이라이트 부분에 아주 미약하게 나는 그런 할레이션이 매력적인 필름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러면 추석 연휴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요. 또 연휴가 끝나면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